뭐 중에 하나? 요소. 어, 핵심 키 중에 하나. 근데 뭐 하나? 전쟁과 증오와 편협함, 고통, 폭력, 그리고 질병을 고치는 핵심 중에 하나는 친절합니다. 동사죠? 행해라. 행위를 행해라. 친절함 행위를 매일 행해라. 네가 행하는데 뭘 가지고 행할 때? 친절함을 가지고 행할 때 너의 뇌는 증가시키는데 세로토닌 레벨을 증가시키겠죠. 어디로 들어오는? 너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. 그죠? 세로토닌은 뭐야? 유기적인 유기 컴파운드 화합물이죠. 근데 어떤 발견되어지는 유기 화합물이죠. 어디서? 뇌에서. 근데 그것이 만드는데 뭘 만들어? 네가 기분 좋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. 그것은 또한 높이는데 뭘 높여? 너의 면역 시스템을 향상시키죠. 그래서 뭐와 함께? 행위와 함께. 친절하게 행위와 함께 넌 얻게 되는데 하나로 두 개를 얻게 된다고 표현해놨고, 너는 느끼는데 어떻게 느껴? 좋게 느끼고 너는 질병을 물리치고 떨쳐올 수 있는 거죠. 그러나 여기 최고의 부분이 있다. 사람이 어떤 사람? 레시피언트 뭐죠? 수혜자. 구의 친절함의 행위의 수혜자인 그 사람은 또한 느끼는데,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은 또한 느끼는데 뭘 느끼는 거야? 증가를 느끼는 거죠. 그날 그녀의 세로토닌 레벨에서의 증가를 느끼는 거죠. 맞지? 근데 어떻게 느끼냐면 잘 느끼는 거죠. 뭐만큼 이때 더스는 이걸 받는 거지?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만큼 잘 느끼는 거죠. 어떤 모든 사람? 즉각적인 부분에 있는 사람 부분만큼 잘 느끼는 거지. 그죠? 바로 인접한 부분에 있는 사람만큼 잘 느끼는 거죠.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. 가정법 썼죠? 만약에 우리가 모두 행한다면, 하나의 행위, 어떤 행위, 친절함의 행위를 매일 행한다면 결국 우리는 가지게 될 텐데 세상을 갖게 되겠죠. 근데 어떤 세상? 평화롭고 질병이 없는 세상을 갖게 되는 거죠.